언어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무선 노트북이 있습니다. 컴팩 프리자리오. 차원 높은 무선 세계를 경험하세요. 컴팩 프리자리오. 인터넷 좀 빌릴까요? 나만의 프라이빗 인터넷 레스파. 새바람이 부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새바람이 120여 개국으로 달려갑니다. 새바람이 시작되는 곳 GM 대우. 하우머치보다 저렴한 자동차 보험을 찾으신다면 그냥 차 없이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료의 자신감 하우머치. What a style. It's got a certain style. 난 오늘 PAT를 입었다. 아름다운 이유? PAT. 이렇게 그리움이 지날 줄 몰랐습니다. 지난 그리움 가나. 난 지금 시속 30km로 내게 달려가고 있어. 퓀 동영상 메일. 사랑은 연출이야. Surprise 퓀. 한 편 더 찍을까? 어? 디지털 익사이팅 매니콜. 모두가 브라운스톤의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브라운스톤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브라운스톤. 오늘도 못 일어나셨군요. 에이스로 바꾸시죠. 침대가 아침을 바꿉니다. Change the morning. 에이스 침대. 너 젖됐을 땐 임펀트, 아장아장 걸을 땐 토들러였지. 엄마. 미운 내 살. 한창 클 때니까 쑥쑥 크라고. 쑥쑥 파이브. 우리 아이 배지밀이 다 키웠네. 엄마는 고칼슘 배지밀. 다음 시간엔 별의 탄생. 그래. 별. 모으면 이루어진다. 모으는 별 팅별. 별 모아봐. 안 되는 게 어딨어? 팅. 이젠 별의 시대야. 지금 당신의 피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주름 개선 효과. 이자녹스 링클 디클라인 MX280. 아름다운 변화. 이자녹스.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 대회. 뜨거운 열정 그리고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밤을 책임질 두 MC를 소개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슈퍼 MC 신동엽, 그리고 슈퍼모델만큼 멋진 아나운서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신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네. 아주 색다른 오프닝 쇼로 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방금 아래에서 탄생한 39분의 예, 모델분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멋진 공연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멋진 39명의 슈퍼모델의 탄생을 지켜보실 텐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연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140분 생방송 동안 이분들의 매력을 모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델분들이 그동안 진짜 수많은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의 네. 결과가 오늘 잘 나타나겠죠. 자, SBS와 EXR이 공동 주최하고 SBS는 미가 주관하며 줄리엣, 핌, 즐거운 여행, 클라렌, 샤인빌이 협찬하는 제12회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특히 올해는요, 열정과 도전이라는 모토 아래 이 전문 모델로서의 어떤 재능과 끼를 한껏 발휘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올해는 정말 컬러풀한 이미지를 강조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젊음과 희망을 상징하는 블루의 1조, 그리고 세련됨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블랙의 2조, 네. 또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레드의 3조, 또 순결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화이트의 4조, 이분들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9명 모델들의 인터뷰가 담긴 프로필 화면을 직접 확인하시죠.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그들의 열정이 폭발한다. 완벽한 몸매, 환상의 이미지 연출, 1조. 쌍꺼풀 없이 예쁜 눈이 자신 있거든요. 한 모델계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처음 해보는 클라이밍이라서 2번 지혜 181cm 33 24 36 저는 취미는 골프고요. 육막 감상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장래 김동수 교수님처럼 멋진 모델이자 교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1등이죠. 하나, 둘. 경수 180cm 33 24 36 저는 지금 고2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무대 위에서 조명 받을 때 그때 제일 기분이 좋고요. 저 릴락시요. 바다 릴락시. 목표 돌고래. 4번 김태연 179cm 33 24 36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리. 영화도 못 내겠어요. 자연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5번 임현정 179cm 32, 24, 35 저는 무슨 일이든 하는 건 쉽지만 제대로 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사랑해. 6번 이수경 179cm 33, 24, 35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요 얼굴이에요. 대회가 끝나면 엄마랑 같이 찜질방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고 싶어요. 7번 유희진 178cm 31, 23, 34 패션모델의 직업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요. 몸매 퍼펙트합니다. 뽑아주실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되게 웃겨요. 8번 배현주 178cm 33 24, 35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박두선 선배님 같은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이쁘다는 소리는 싫은데요 개성 있고 세련되게 생겼다 그런 말 들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다리 되게 길게 나왔어. 지혜 177cm 32, 23, 35 보라색을 아주 좋아하는 소녀고요. 그리고 먹는 거 무지 좋아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는 지혜이 되겠습니다. My heart says we've got something we need. 10번 김지은 177cm 34, 24, 36 네, 방금 보신 1조 10명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선발대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강력 파워로 무장한 미녀 여전사 2종
지금까지 여기서 너무 기쁘고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그나마 눈이 제일 자신 있어요. 되게 잘 찍어주셔서 되게 좋던데. 11번 분경진 178cm 34, 25, 35. 장점은 솔직한 거고 단점은 너무 솔직해서 탈인 거예요. 한 번씩 막 눈물 날 때도 있는데 엄마 아빠도 있는데 운전할 줄 알아요? 못하죠, 미성년자인데. 면허도 없죠? 저 면허도 없죠. 그거보다 없어요.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12번 권인성 177cm 33, 24, 36. 여러 가지 이미지를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목숨을 걸고 이번 대회에 진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강하게! 오케이, 하이, 원, 투. 저는요, 매번 뭘 하고 나면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스타일이에요. 할 때 좀 더 잘할 걸. 13번, 신오성. 177cm, 34, 25, 34. 슈퍼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신체적인 조건이 물론 필수겠지만 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요, 코예요. 수술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김석훈 아저씨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4번 김하신 177cm 32, 23, 35.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생활들이 제가 1등이 된다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계속 날 것 같은데요. 누나 만나러 왔으면 샤워를 하고 나와야지. 15번 장혜민 177cm 34, 25, 35. 저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요, 슈퍼모델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저는 노력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선생님이 내 카리스마에 녹아버릴지도 몰라. 16번 신혜림 178cm 32, 25, 36. 제가 잘하는 거는 춤이요. 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끼는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만들어가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네. 근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17번 김현정 176cm 34, 23, 35. 안녕하세요, 이순영입니다. 그래도 눈이 가장 크고 쫄망쫄망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싫은 부분은 이 입주위. 그래서 이거 탁 잘라버리고 싶어요.
176cm, 32, 24, 35. 캐나다에서 진짜로 15모델 대회 때문에 저 혼자 나왔거든요.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정말 멋진 결과를 들고 꼭 캐나다로 갈 겁니다. 플라이트로 날아가. 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니까. 19번 전지혜 178cm 33, 24, 35.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요, 눈이랑 목선이거든요. 20번 김주현 176cm 32, 24, 34. 네, 2주 10명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불타는 열정으로 다시 태어난다. 청렬적인 아름다움의 결정체 3조. 저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자랑요, 초콜릿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원투 가르쳐 주시는 포즈를요, 제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21번 송영희 176cm 34, 24, 35. 모델이 하는 게 너무 욕심이 나고 탐이 나서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됐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 에너지! 22번 장진희 175cm, 33, 24, 36. 제가 이번 슈퍼모델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한 모델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할머니가 전화하셔서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대회 나왔다는 게. 되는 거라고요? 뻑치는 오른쪽까지밖에 안 뺐어요. 23번 김윤경 175cm 33, 25, 36. 저는 운동을 무척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이 기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대회 때 좋은 결과까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컨셉이 뭐예요? 예쁜 척이요. 24번 김경희 174cm 32, 23, 35. 친구 따라서 패션쇼를 처음 보게 됐어요. 친구가 쓴 무대를. 근데 거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먹을 것만 봐도 너무 즐겁고요. 촬영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25번 황유미 174cm 32, 23, 35. 팬분들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요, 끝없는 정신력이라고나 할까요? 아이고. 도전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되게 자랑스러웠었어요. 26번 박재영 175cm 33, 23, 35. 저는 활발한 성격 때문에 웃음이 많고요. 그리고 주위분들도 제가 웃을 때가 가장 예쁘다고들 말씀해 주세요. 슈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도 이쁘게 나오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27번 손미란 174cm 34, 23, 35. 저는 올해 2월에 이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뒤늦게 모델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길고 곧은 저의 롱다리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슈퍼맨 되고 나서 기분 제일 좋아요. 28번 백혜진 174cm 34, 23, 34. 저는 지금 진명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원래 모델 이러면 안 되지만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공부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딸리진 않아요. 시작! 그렇지, 그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근데 취미생활로 한 거죠. 29번 윤예지 175cm 32, 24, 35.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되게 존경받는 모델이 되고 싶거든요. 이 대회에 나오게 된 걸 계기로 삼아서요.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되고 싶어요. 남에게 누군가에게 존경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저는 귀여운데 저렇게 섹시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얼굴 안 보이잖아. 30번 안희림 173cm 32, 23, 35. 네, 지금 보신 3조 10명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슈퍼모델 선발대회. 타오르는 도전정신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밝은 미소와 독특한 개성으로 뭉친 4조. 저는 무용을 전공했고요. 제 이상형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제일 좋고요.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려해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제 단기인데요. 31번 권미숙 173cm 32, 24, 34. 저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제가 몸이 너무 뻣뻣해갖고요. 다리가 절대 안 찢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이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람 때문에 눈이 자꾸 깜빡여요. 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32번 박선혜 173cm 31, 22, 34. 저는 성악을 전공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많은 게 다르지만 그래도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근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겁 많아가지고. 3번 조현주 173cm 34, 23, 35.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효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요. R&B 힙합 되게 좋아하거든요. 용감하고 씩씩하고 성실한 모델이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해야죠. 제 소품이 가장 크고 비싼 만큼. 34번 김소효 172cm 33, 24, 35. 제 자신의 신체 부위는요, 상큼한 제 마스크요. 사람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서 재밌는 거. 35번 한혜지 172cm 32, 23, 35.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1살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운동인데요. 그중에도 탭으로 가장 좋아해요. 멋진 모델로 또 여러 방면에서도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오늘 한번 재밌게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36번 정지윤 171cm 33, 23, 35. 저는 항공무용을 전공하거든요. 이런 큰 대회 참여하게 돼서 저의 끼를 마음껏 이 길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많이 못 먹으니까 대회 끝나면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싶고요.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어떡해. 어떡해. 37번 최윤희 169cm 34, 23, 34. 대회 나오기 전에요, 63kg까지 쪘었거든요. 큰맘 먹고 이 대회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제가 13kg 뺐어요. 더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모델이 되고 싶고요. 38번 박연수 170cm 32, 24, 34.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율이에요. 저는 제일교포 3세이고요. 한국의 슈퍼모델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진짜 정말 한국 사랑해요. 잘했어! 진짜 한번 연습했어요. 시원해. 39번 김유리 168cm 32, 23, 34. 4조 9명의 모델들의 모습 직접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39명 모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각 조별로 지정된 컬러 이미지와 모델들의 모습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정지영 씨. 네. 정지영 씨도 지금 저처럼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 어떤 남자보다도 제일 행복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신동엽 씨가 훨씬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제10회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시상 내역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대회는요, 6개의 특별상과 3개의 본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먼저 지난 합숙 기간 동안 가장 돈독한 우정을 보여준 후보에게 드리는 우정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을 드리고요. 특별상인 슈퍼모델 줄리엣, 핌, 즐거운 여행, 클라렌, 샤인빌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 부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본상에 해당되는 슈퍼모델 3위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트로피 부상, 슈퍼모델 2위 EXL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과 트로피 수상, 그리고 마지막 영예의 슈퍼모델 1위에게는 상금 3000만 원과 트로피 부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2003 한국 최고의 슈퍼모델을 가려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SBS 제작본부장 이남기님이십니다. 네,
EXR 대표이사 민복기님입니다. SBS 문화사업팀장 정동천님입니다. KTF 상무 박인수님입니다. 네, 줄리엣 대표이사 한승수님입니다. LG 생활건강 대표이사 최석원님입니다. 즐거운 여행 에틱월드 대표이사 전상렬님입니다. 디자이너 앙드레 김님. 샤인빌리조트 총지배인 김병설님. 모델 이종희님. SFAA 회장 박윤수님. 보그걸 편집장님이시죠, 이혜주님. 디자이너 설윤형님. 오스카 프로덕션 전무이사 스즈키 세이지님. 포토그래퍼 김중매님 오셨습니다. SBS 미 대표이사 이가부님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상내역과 오늘 또 심사에 수고해 주실 16분의 심사위원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 무대에서는 모델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심사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장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더 자세한 면모를 알게 되면 아마 심사하시는데 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선발대 보면은 집에서 심사위원 입장이 돼서 이렇게 채점을 매기 고 네. 누가 1등을 할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이분도 이쁘고 저분도 섹시하고 저분도 매력적이고 예. 오늘 심사위원분들도 아마 굉장히 좀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TV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마음속으로 어떤 분이 과연 수상을 할지 점을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는 동안 저희가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이번 도에는 열정과 도전을 모토로 세운 만큼 아주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서 접수부터 분선 무대에 서기까지 3개월간의 과정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렇죠. 모델들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슈퍼모델의 추억 함께 보시죠.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이제 대한민국 패션계 12번째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다. 세계를 향한 날개짓, 그 첫걸음에서 결선의 날까지 100여일간 함께 달려온 도전과 열정의 보고서. 2003 슈퍼모델의 추억. 2003년 6월 12일 12번째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뜨거운 예선이 시작된다. 지원자 총 1,000여 명,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엄격한 체형 심사 후 남은 사람은 100여 명. 붙었어요. 됐어. 마지막 다양한 재능을 심사한 3차의 관문. 오늘 대회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선전. 결국 천여 명의 라이벌을 물리친 최종 진출자 39명이 결정됐다. 기분이 어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100여일간의 대장정. 39명의 예비 스타들은 연기, 워킹, 신체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2003년 7월 1일 강원도 홍천의 국내 합수. 떨려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되게 설레요. 어디 가요? 학수. 아직은 서먹서먹했던 39명은 초반 국내 합숙을 통해 본격적인 팀워크를 다지기로 했다. 인성 강의, 스포츠 강의, 신체 훈련,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동고동락을 했고 힘겨운 일정 중 즐거운 친목 도모의 시간을 통해 감춰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기도 했다. 연기 섹시요. 아 이게 로미오 원래 그랬나로 하려고 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숨쉴 틈 없었던 3박 4일의 일정.
잠꾸러기 미녀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부족한 점을 채우기도 했다. 원래 미인은 잠꾸러기잖아. 국내 합숙의 추억을 뒤로하고 모델들은 더욱 혹독한 훈련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한 번만 쉴게요. 아, 제발요. 아, 아파. 숨겨. 하나. 둘, 올려봐. 너 그렇게 두뇌를 가지고 모델 해보겠어?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해야 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모델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고 그 누구보다 당당한 모델로 거듭날 수 있었다. 본선을 40일 앞두고 모델들은 프로필 촬영을 위해 일주일간의 제주도 합숙을 시작했다. 연습복을 벗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 드레스 촬영, 수영복 촬영, 별도 개인 촬영. 이렇게 환하게 웃는다. 완투. 그러나 촬영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위험은 늘 모델들과 함께했다. 이 땡볕에 좀 가죽 입고 있어요. 더 실신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팔이 다 타가지고 수영복이 닿는 부분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아, 안 훌륭한데 자꾸 눈물이 나요. 팔이 너무 아파. 역시 숨쉴 틈 없었던 제주도 촬영 마지막 날. 모델들은 단 한 시간의 꿀맛 같은 자유 시간을 만끽하기도 했다. 아랫잇발 하얘지라고요. 제대로 잇발에 어때 수영하니까? 수영 무슨 나 물만 먹어서 수영 나 담궈서 이런 식으로. 제주도의 마지막 밤. 모델들은 열심히 달려온 일정들을 마무리하며 뜻깊은 추억의 밤을 함께했다.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너무 좋아. 너무 입이 안 다물어져. 그래요. 우리 오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 39명 축하드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결선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39명의 주인공들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마지막 결선의 날. 최종 수상자의 명단에는 단 9명의 이름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며 꿈처럼 지나온 100여일간의 시간은 지금까지 함께해온 39명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네, 참 고생도 많았지만 올해 합숙 훈련은 참 유쾌해 보입니다. 재밌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마냥 신나고 즐거웠을 것만 같은데 고생도 많이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아주 밝고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얼굴에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하고 막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부러워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만큼 모든 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SBS와 EXR이 공동 주최하고 SBS 미가 주관하며 줄리엣, 핌, 즐거운 여행, 클라렌, 샤인빌이 협찬하는 제12회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드디어 특별상 시상부터 할 텐데요. 네. 먼저 39명의 모델들이 합숙 기간 동안 가장 그 돈독한 우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직접 선정해서 네. 시상을 하는 우정상입니다. 시상에는 선배 모델이신 이종희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우정상 8번 배현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정상 수상자 예, 배선주 양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이 예, 주어집니다. 배연주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특별상 슈퍼모델 샤인빌상입니다. 시상은 샤인빌 리조트 부사장 김병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샤인빌상 35번 한혜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슈퍼모델 샤인빌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그리고 부상이 주어집니다. 네, 잠깐 돈 봉투가 떨어졌었어요. 예. 역시 특별상으로 슈퍼모델 클라렌상입니다. 시상에는 LG생활건강 대표이사 최석원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지영 씨 발표해 주실까요? 2003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슈퍼모델 클라렌상 37번 최윤희 네, 축하드립니다. 슈퍼모델 클라렌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그리고 부상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특별상 슈퍼모델 즐거운 여행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즐거운 여행 에티월드 대표이사 전상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상 슈퍼모델 즐거운 여행상 19번 전지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슈퍼모델 즐거운 여행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그리고 부상이 수여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특별상 수상하신 네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특별상 네 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개 부문에 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두 개 부문에 특별상과 본상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근데 올해는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지원 자격이 16세부터였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하고 오늘 발표 날까지 무려 키가 6cm나 자란 모델도 있었고요. 얘기 들었어요. 네. 저도. 그리고 역대 가장 키가 큰 183cm 되는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를 뭐 그때 당시에 키로 써냈다가 계속해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뭐 키와 몸매 등이 점점 서구화되니까 세계 무대에서도 더욱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이 더 빛나는 2003 슈퍼모델들. 이번 순서야말로 이 39명 모델들의 가장 재능 있는 모습, 즐거운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모델로서의 어떤 끼와 재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하여 컬러 패션쇼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블루, 블랙, 레드, 화이트 이 강렬한 이미지를 담은 스포츠 룩과 경쾌한 캐주얼 룩을 이용한 패션쇼를 즐기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nd of the horn. And the kids with some no-name chump when they know that I'm the star. So I walk the shoulders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container. I ask the guy, what are you talking about? Cold with Peter. What are you doing?